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그 주가가 10년이 빠져버리면 아무도 이 기업에 대해 관심이 없어. 거기서 5배, 10배 수익이 터진다. 드론 사업을 굉장히 앞으로 엄청 커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엔비디아의 그 두산전자가 만든 CCL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되었다. 2030년을 계속 말씀드려요. 아. 그때까지 투자하셔야 된다. 일단 그렇다면 약간 사업부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건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기억에도 그 이 중공업이라든지 아무튼 굴뚝산업 기업들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신흥국 중심으로 막 성장할 때는 엄청나게 성장주였거든요. 그때 기억을 가지고 이게 막 떨어질 때마다 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제 뭐 동기 중에서도 두산 들어갔는데 막 뭐 사기도 하고 아무튼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십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계속 빠져가지고 반등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안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사실 두산처럼 과거 제조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 이게 이제 오너 경영 3대째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그 예전에 막 그런 뭐 20세기에 성장했던 그런 기업들이 과연 잘 맞게 그 트렌드에 맞춰 성장할 수가 있을지 이 10년마다 주도주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거운 그런 두산이라는 기업이 시류에 맞게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처음에. 이미지가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이 두산에 투자한 건 말씀하셨듯이 10년 넘게 그 중공업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그 주가가 10년이 빠져버리면 아무도 이 기업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때. 아, 그렇죠. 맞아요.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 그렇죠? 두산이 이제 거의 사실 망할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박혀 있다 보니까 아예 이 기업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미 변신을 했는데,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사업이 다 바뀌었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저는 기회를 잡은 거죠. 이제. 역발상이죠, 그게. 모두가 관심이 없을 때 들여다보고, 거기서 기회를 잡는 거. 거기에 큰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좋은 사업에서, 5배, 10배 이상 그런 수익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모르는 사업에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게 성장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서 기다린다. 거기서 5배, 10배 수익이 터진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무래도 2030년에 이제 10배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면은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할 때 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경영자의 마인드. 이것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 투자 대가들이. 두산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절치부심. 지난 10년간의 그런 사실 수모죠. 큰 기업이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굴지에. 사업이 축소되고 구조조정 당하고 이제 오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절치부심이죠, 바로. 그래서 그 역량을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맞게 이걸 다시 바꾼 거예요. 중공업 중심에서. 관련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다 두산 에너빌리티 밑으로 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두산 지주사 안에서 이제 퓨어셀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지주사 맞아요, 맞아요. 인적 분할해 가지고 그걸 다시 예, 에너빌리티 밑으로 붙인 거죠. 근데 IT와, 이런, AI 관련, 그리고 로봇, 드론, 이런 사업들을, 이런 미래 신사업은 지주사에서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론 사업을 굉장히, 앞으로 엄청 커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봇 사업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기 때문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왜 드론을 이제 좋게 보냐면, 제 딸이 이제 이제 33개월 됐거든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5명 밖에 없어요. 저는 갈 때마다 걱정되는 게, 야, 이게 유지가 되려나? 이 어린이집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 17년 뒤에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제 딸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제가 들었던 게 역대 최저치 출산율이었어요.
근데 그게 매달 지금 경신이 되고 있어요. 17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까? 저는, 물론 우리가 지방 소멸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군대가 소멸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예. 만 18세 성인 남자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군대의 무인화, 자동화는 좀 필수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드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미사일과 탱크가 처음에는 막 서로 치고받다가 요즘엔 드론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제 정찰이 되고요. 예.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타격이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날려서 모스크바까지 거기를 뭐 타격을 한다. 요즘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시대 이 안보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드론은 필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인구 구조상 드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계근무를 섰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많을 때가 그게 가능하죠. 예. 앞으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계근무를 쓸 수 있는 사람조차. 예를 들면 군함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군함에는 선원이 거의 160명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인화 자동화는 필수다. 거기서 드론의 대량 생산, 대량 생산과 국산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드론 사업을 꽉 잡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안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처음에 때릴 때 뭐부터 때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몰라요. 반도체? 하와이? 아, 화웨이죠. 화웨이. 5G예요. 5G. 5G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정보가 중국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드론도 마찬가지죠. 예. 중국이 드론을 아무리 싸게 많이 대량 생산한다 한들 군용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 국산화가 필수이고요. 특히 서방 진영에서 이 만약에 드론을 이제 지금도 방산주가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드론이 이제 앞으로 그 방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국산화를 해서 이걸 수출까지 할 수 있게. 지금 두산이 이제 드론 사업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군대 국방청에도 지금 납품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보틱스랑 똑같아요. 로보틱스도 상장하기 전에 기관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이 로보틱스 지분의 지금 90%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10%를 이제 기관에게 예, 유상증자로 해서 자본금을 받은 거예요. 지금 드론도 똑같거든요. 드론도 작년에 이제 기관 대상으로 해서 지분 10%를 주고 자본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두산이 드론이 또 부각되면서 또 로보틱스 같은 사업이 또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두산의 가치는 여전히 싸다. 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이제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AMR 물류 자동화 네. 한창 뜨겁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두산이 이제 로보틱스를 상장하게 되면, 거의 한 5천억 정도 들어온다고요. 그 돈 중에 한 2-3천억을 AMR 관련 테크 기업을 인수할 거라고요. 네.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로봇 대량 생산화를 이제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보시면, 이 로봇에다가 날개를 달면 그게 드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보시 세계가 거의 연결된다고 이제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네. 거기다가 두산이 지금 반도체를 한다. 반도체. 작년 3월에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했죠. 두산 테스나. 네. 그래서 지금 후공정 쪽이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HBM 관련해서 이제 그래서 테스나와 두산전자를 합쳐서 반도체 사업에서 이제 후공정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파이를 넓혀 나간다. 삼성과 하이닉스와 함께 네. 거기 붙어가지고 거기다 이건 AI 데이터 센터죠.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두산전자가 만든 CCL이 들어갑니다. 거기 엔비디아 HBM 가속, 거기 가속기에 두산이 만든 CCL이 거기 납품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두산이 완전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두산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무인화 자동화요. 예. 두산이, 이제, 뉴 두산은 무인화 자동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진출에 있는 사업 영역이나 그런 성장성의 전망은 매우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 각자의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 기술력이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긴 한데, 두산 로보틱스야 뭐 워낙 최근에 뭐 상장한다고 말하면서 자료가 많이 나오면서 경쟁력이 있는 게 뭐 드러난 상황이고, 근데 궁금한 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좀 생소해가지고 과연 두산 로보틱스가 드론 쪽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번 뉴스 자료를 한번 제가 볼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군대 지금 보세요. 2023년 9월 1일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됐어요. 얼마 안 돼. 따끈따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현실 이야기예요, 지금. 네. 거기다, 여기 보세요. 드론 운용 및 정비병. 지금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미 지금 이 사태 심각성을 알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드론 부대가 앞으로 육해 공군 전반적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 이제 납품하게 되는 드론을 만드는 제조회사는 크게 부각되게 되겠죠. 네. 두산이 그러면 이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아,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DMI가 이제 두산 그 수소 드론이거든요. 아. 네. 여기 읽어보시면 2분기는 군, 공공 분야 판매 확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그 테스트 중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군대가 원하는 그런 성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저는 좀 알긴 하는데 약간 그런 반도체나 특히나 좀 기판 쪽에서 두산 원래 예전부터 잘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모르신 생소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산의 사업 이제 좀 빠르게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두산의 이제 실적입니다. 보면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완전 이제 돌아섰고요.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순차익금도 낮아지고 있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죠? 네. 자 이제 두산이 가진 이제 가장 큰 자산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이제 부실 자산을 좀 털어내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원전이요. 그렇죠. 원전 사업.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에 원전이 지금 미미해요, 아직까지. 네. 우리가 원전 기업을 알고 있지만 원전이 아직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게 내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두산의 수주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때 지금 주가도 같이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해도 이제 이익으로 찍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대신에 한번 찍히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실적이 쭉 늘어나는 거죠. 조선주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도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주량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 수주량을 보고 미래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서 그걸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산도 이제 원전 수주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의 이제 캐시카우. 가장 이제, 현금 창출력 뛰어난 밥캐시죠. 밥캐시를 보시면 이게 판매 대수를 보시면 거의 뭐 20년까지 이렇게 가다가 21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이익도 3천억 벌다가 4,600억으로 막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한 분기에.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죠? 최근 들어서요. 지금 21년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장비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이 바켓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 베이스가 좀 많다 보니까. 미국 회사요? 예. 원래 베이스 자체가 미국 회사인데 그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북미 위주로 집중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IRA 등등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한다면서 그쪽에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IRA 시작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환율이 지금 계속 1,300원 이상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버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판매 대수도 늘었는데 환율 효과까지 하니까 이제 돈을 엄청 잘 벌게 된 거예요, 이 회사가.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II는 이제 시작됐고, 미국의 전국 토가 이제 공사판이 됐잖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미래 산업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전국토에 짓게 되고, 그리고 또 전기차 충전소까지, 그리고, 배터리 광물도, 그게 지게차로 딱 떠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맞아요. 광물이 네. 규모가 있으니까. 지게차, 거기다가 이제 또 실어서 날라야 되니까. 소형 트럭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바켓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이건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다. 두산 같은 이제 자체 사업부가 이제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두산의 자체 사업 실적을 보시면, 이제 매출이, 22년도에는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좀 하락하다가, 이제 1분기부터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예. 지금 영업이익을 보시면 돈을 잘 벌어요. 이게 자체 실적이거든요. 예, 두산 지주 안에 있는 자체 사업부 안에 실적. 1분기에 161억을 벌었고 2분기에 230억을 벌었습니다. 굉장히 돈을 잘 벌잖아요. 예사가. 지금 다들 뭐 삼성도 하이닉스 다 적자고 지금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은 회사를 찾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어려운 거고요. 근데 두산은 이미 턴어라운드가 됐고 돈을 잘 벌고 있다. 자체 사업만으로도. 그럼 하반기 전망은 어떨 것이냐. 이제 8.6% 증가한다고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찾아보면 이 자체 사업의 핵심이 두산전자입니다. 두산전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자, 여기서 보면 핵심 키워드만 볼게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 폴더블 폰 소재. 그리고 네트워크용 AI 가속기, 5G 통신 장비. 굉장히 이런 걸 거의 처음 들어보시지 않아요? 네, 두산이 이런 첨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 이제 3분기부터는 DDR5 및 N사, N사가 이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의 그 두산전자가 만든 CCL이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시작되었다. 아. 그래서 그때 이 기사가 떴을 때 두산이 그때 하루에 장대 양봉 23%를 그때 떴던 거예요. 그때. 네, 그 출발을. 호재가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실적이 2분기부터 이제 쭉 올라가고 있죠. 역시 하반기 실적은 8.5%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체 사업만으로도 성장주라는 거예요. 이제 두산전자가 만든 CCL을 가지고 이제 PCB를 만든 업체가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맞아요. 삼성전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전자보다 실적이 안 좋아요. 돈을 더 못 벌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AI 데이터센터 수혜주라고 지금 시총 2조가 넘었거든요. 두산전자 돈 더 잘 버는데 아무래도... 두산전자는 왜 2조가?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빼도 제가 볼 때 뭐 2조의 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지금 시총이 지금 2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시총이. 그러니까 뭔가 이건 너무 지금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더블 카운팅이 아니잖아요. 이게 따로 상장한 거면 더블 카운팅 할인 받는 게 맞는데 그냥 두산이라는 회사 안에 사업부예요. 이거는 그냥 돈을 벌고 있는. 이거 따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할인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싸다. 네. 이 정도로 예.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네요. 이수페타시스는 딱 그냥 그 종목 하나 상장돼 있으니까 그러다 수급이 쏠리는 건데 사실 수의 강도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그걸 따지면 두산전자도 못지 않은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근데 반대로 사실 그런 지주회사가 그런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 밸류가 애드되는 게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에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큰 두산에너빌티 그런 실적도 연결로 땡겨오고 그러니까 이 매출과 영업이익 안에 이제 그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디테일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주사란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잖아요. 안 보잖아요. 제가 그걸 찾은 거죠. 앞서서도 그 에너빌리티 밑에 그 두산 퓨어셀 그렇죠 수소 관련 수소는 사실 그 신재생과 같이 가야 돼요. 맞아요. 네. 풍력과 태양과. 근데 그 대표주들 지금 주가 지금 알고 계세요? CS윈드하고 뭐 하나솔루션 OCI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요. 안 좋죠 별로. 네. 신재생. 네. 그럼 기대치만큼 이제 그 사업이
실제로 해보니까 기대치만큼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멀티플이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고.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신재생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약간 두산하면 또 SMR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소형 원자력 모듈.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성 같은 경우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SMR 사업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SMR 전용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두산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TSMC처럼 이 SMR의 파운더리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SMR을 설계 디자인한 업체들은 다 미국에 있어요. 네. 미국에 무려 7개나 있어요. 이제 그럼 이 일곱 회사들이 다 자기 디자인대로 다 공장 두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네, 절대 검증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방사능이 세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테스트 기간만 해도 10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런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누가 투자해서 그 10년 동안 그 검증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두산은 이미 그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그럼 있으니까 설계 디자인을 갖다 주면 내가 이걸 만들어 주겠다. 이걸 SMR 파운더리죠.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미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SMR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샘 알트만, 예, 샘 알트만이라고 챗 GPT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빌 게이츠가 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AI 혁신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둘 다 SMR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아예. 그걸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회사 하나에 투자를 했고요. 또 이제 SMR 회사 하나에 투자를 했어요. 이 SMR, 샘 알트만이 투자한 SMR 회사는 내년에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에요. 그게 벌써 이제 그 가치는 1조 이상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이 사람들이 SMR에 투자를 할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AI 같은 경우에는 챗GPT로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답을 도출할 때까지 쓰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 AI 우리가 이제 AI로 인해 자동화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AI 관련해서. 그러면 이 AI 데이터 센터에 쓰는 전력량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쓰는 이 전력을 어디서 공급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안정성이죠, 안정성.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서버가. 그 엄청난 정보의 양과, 그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전력을 이제 절대 다운이 된,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죠? 무탄소 전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석탄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간헐적으로 전력이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되면 한 달 내내 먹구름이 있겠잖아요. 아. 예. 그럼 이걸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야죠. 예. 풍력도 이제 바람이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SMR 투자를 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SMR이 미래 사업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예, 삼성, SK, 현대차 그룹. 예,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이 대기업에서 미래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각자 이제 파트너를 가지고 있어요. 두산과 삼성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과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지분 투자도 다 들어갔어요. 뉴스케일. 그 다음에, 현대 건설 같은 경우에는 홀텍이라는 미국 SMR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와 협력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각자 파트너를 정해서 지금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두산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뭐 성장성 알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꼭 이거는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투자에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이 두산의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투자 아이디어가 100% 구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나는 두산을 그냥 뭐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기 때문에 팔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일단 SMR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진행 중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인프라가 지금 파괴가 됐잖아요. 거기에 현대건설 그리고 홀텍이 거기서 지금 SMR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전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죠, 그렇죠? 내가 이게 과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인가?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를 해보겠죠. 계속 지켜보겠죠. 그게 안정 괜찮다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화돼. 그 시점이 2030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2030년을 계속 말씀드려요. 아. 예. 그때까지 투자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 넘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인구는 사실 후진국에 집중돼 있어요. 중국도 이제 동쪽과 서쪽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경제력에서. 거기다 인도 생각해 보시고 아프리카. 아프리카만 해도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2억이 넘어요. 네. 동남아시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무탄소 전력을 써야 되는데 과연 신재생 에너지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이 설치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네. 이게 유지 보수 관리가 계속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거기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선진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 후진국들에는 어떤 기술이 맞는가? SMR이라는 거죠. 네. 그 전력이 필요한 지역에 바로 묻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석탄 발전소를 폐쇄시키고 여기 SMR을 집어넣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무탄소 경제로 가는 게 지금 이게 목표입니다. 그게 SMR을 만드는 이유예요. 근데 SMR보다 물론 더 뛰어난 기술, 핵융합 기술이에요. 근데 그건 2050년 돼야지 이제 그게 될까 말까 하는 기술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굳이 그걸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 뭔가 로드맵이 잘 안 됐을 때는 사실 투자 아이디어가 빗나갈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시계율을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시계. 제가 2003년 말씀드리는 게 29년부터 그게 상용화가 시작돼요. 29년부터. 그러면 30년 정도 돼야지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투자 전기차랑 똑같아요. 전기차도 2015년부터 그게 태동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가능성을 거의 믿는 사람 별로 없었죠. 그때만 해도. 그렇죠. 실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죠. 그때 주가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생각합니다.